마반야 바라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부처님 모신 날입니다. 부처님 모신 날은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좋은 날이죠? 그래서 먼저 시작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하면은 여러분은 좋은 날, 제가 부처님 하면은 여러분은 오신 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젊은 불교를 만들어 나갑시다. 젊은 불교를 만들어 나갑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불교가 젊고 늙고가 따로 있겠습니까? 많은 한편으로는 우리 불교가 조금은 노쇠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씀 못 하시겠죠? 솔직히 말하면은 노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의식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좀 뭔가 가라앉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는 좀 젊어져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 4월 달에 불교 박람회를 했었는데요. 그 불교 박람회에 그야말로 젊은이들이 미어 터졌습니다. 굉장히 길게 입장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또 사인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몇십 미터 줄을 서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 불교가 결코 꼭 젊은이들에게 어필하지 못할 그런 종교가 아닌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늙은 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불교는 상당히 젊은 종교입니다. 부처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29세에 출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연세가 드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류 종교는 뭐였습니까? 바라문교였어요. 바라문교. 힌두교라고 하면 안 됩니다. 힌두교라고 하면 조금 상식에 떨어지는 거고요. 바라문교 또는 베다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힌두교는 그 이후에 출현했어요. 우파니샤드 시대 이후에 출현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불교보다 힌두교는 좀 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힌두는 바라문교, 베다교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힌두는 정통이라고 하고 우리 불교는 불교나 자이노교 같은 경우는 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정통이라고 하지 않는지 아세요? 베다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 베다가 뭔지를 또 모를 수도 있겠네요. 베다는 인도의 정통, 아주 이제 초기부터 인도 초창기부터 있었던 그런 경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야타르바베다 뭐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대체로 인도 사람들의 제사의식과 관련된 그런 의식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베다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불교나 자이나교는 베다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비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통을 유지하는 인도의 정통은 대체로 계급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계급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통인 거예요. 달리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 낡은 바람은 전통에 반기를 든 종교다. 그런 점에서도 불교는 젊은 종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라문의 전통에서는요, 출가를 늦게 했어요. 바라문은 사주기가 있다는 거 아시죠? 가주기, 집안에서 지내는 거, 가주기, 학습기, 그리고, 유행기, 임서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먼저 어렸을 때 집안에서 지내는 거,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잘 꾸려나가야 됩니다. 가정을 다 안정시킨 다음에, 자식까지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정이 충분히 안정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유행을 하는 거예요. 유행을 하면서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숲으로 들어가서 말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년에 들어가서야 실질적으로 출가하게 돼요. 그런데 부처님은 29세에 출가하셨다고 하죠. 혹은 19세에 출가하셨다고도 합니다. 19세나 29세는 청년기에 해당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출가했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라문 전통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사문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문전통이 아니라 사문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젊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세가 어떻게 되죠? 35세입니다. 6년 고행을 마치신 후에 35세에 출가했어요. 저보다도 한참 젊으셨어요. 우리 현재 여기 계시는 분 중에 35세보다 젊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 스님 중에서도. 근데 우리 스님들도 다 젊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젊은 나이에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제도하실 때 야사의 친구들은 대체로 젊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부처님께 출가하신 분 대부분이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초창기는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출가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출가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을 배출할 때 그 당시 불교는 아주 핫한 젊은 불교였다고 젊은 종교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 불교는 매우 젊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성격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불교는 가만히 보면은 공사상이잖아요. 공이라는 것, 무아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계급을 인정한다고 할 때도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미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미래가 정해지지 않잖아요. 젊은 시절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우리 불교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고 얘기하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됐다거나 과거의 의미에 의해서 완전하게 결정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셔서 부처님을 만나 뵙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그것이 내일을 결정하고 뭐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지 먼 옛날에 했던 것 또는 내가 누구 자식으로 태어났던 것 그것이 전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결정하는 건 상당 부분이 있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재벌 2세들은 대체로 재벌 2세가 되잖아요. 그런 건 사실이죠. 재벌 2세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그분은 대체로 기업체에서 무슨 CEO를 하거나 그런 것이 결정이 된 면도 있긴 합니다. 뭐 그분들은 예외로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왕자로 태어나셨잖아요. 왕자로 태어나셨다면 당신이 그냥 순리대로 산다면 뭐가 될 팔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되네요. 뭐가 될 예정이었죠? 왕이 될 예정이었잖아요. 왕이 될 예정이었지만 부처님께서 그대로도 왕이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뭐 그렇게 따진다면 재벌 2세도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달리할 수도 있네요. 본인이 그냥 뭐 나는 재벌 2세니까 재벌 2세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재벌 2세가 또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네요.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왕자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길이 당신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물론 저 이 전설에 따르면 연등 부처님께 수기를 받으셔서 너는 먼 훗날에 붓다가 되리라. 그리고 그 호를 서가모니라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건 전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너무도 좋아해요.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 운명론 이런 것을 은근히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아소카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정찬조 작가님이 쓰신 아소카라는 소설 전반적으로 아주 잘 썼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을 읽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아소카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운명이었고 또 아소카의 어머니는 왕비가 될 운명이었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소설 속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은근히 좋아해요. 다시 말해서 인도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훌륭한 것을 은근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제도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실질적으로 전설에 따르면 붓다가 될 예정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신의
예정된 운명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왕자였으면 당연히 왕이 될 예정이었지만 그걸 거부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했죠? 바로 그 젊음의 특성하고 맞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났지만 나에게 왕이 될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나는 내 운명을, 내 미래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출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음의 특징, 가장 큰 특징, 미정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불교는 바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바로 불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근히 우리가 불교가 그것보다도 다른 쪽에 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전생에 내가 다 결정된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늘 내가 많이 졸립고 피곤하다 그러면 어제 잠을 못 자서 피곤하지 자 전생에 잠을 못 자서 피곤합니까? 그래서 가까운 과거가 오히려 좀 더 가깝, 좀 더 나의 이 지금 현재에 더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불자들은 나의 미래는 결코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젊다라고 생각해요. 해야 돼요. 실제로 젊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번 생애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생에 내가 70, 80 먹었다고 해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설사 앞으로 20년 안에 내 미래를 완벽하게 내 선의의 길로 만들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다음 생에로도 연결된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다음 생에로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불자들은 내가 아직도 젊다. 라고 생각하고 내 미래는 내가 개척해 나간다. 그런 말을, 그런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액티브 시니어란 말이 유행하잖아요. 액티브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활동적인 시니어래요. 활동적인 시니어 대체로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까지를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액티브 시니어가 오히려 본인이 노인 세대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연세가 들었어도 나는 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액티브 시니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나는 젊은 불교를 할 수 없다. 아니라는 겁니다. 젊은 불교가 젊음이 바로 우리 불교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처님을 따라서 젊게 삽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젊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방황할 수 있다는 걸 뜻하잖아요. 사실 부처님도 상당히 방황을 많이 하셨어요. 방황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아버지 정번왕이 부처님께서 안정을 찾으시라고 일찌감치 혼인을 시켰고 또 궁궐을 세 개나 지어줬어요. 우기용, 겨울용, 그리고 아주 더울 때 혹서기 이 세 계절에 맞춰서 궁궐을 세 개나 지어줬습니다. 세 개를 지어주고 거기서 호화롭게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궁궐을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부처님께서 방황하지 않으셨어요? 부처님께서는 거기에서 누리는 호사가 절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이곳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늘 방황하셨어요. 그 자리 궁궐 내에 있었다고 해서 방황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방황을 많이 하셨습니다. 방황하는 게 젊음의 특징이잖아요.
여러분도 젊었을 때 다 방황하셨죠? 물론 뭐 본인이 일찌감치 원력을 세워서 방황하지 않고 쭉 나아가신 분도 아주 훌륭하십니다. 근데 방황하시는 것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황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경험을 많이 했다는 뜻을 갖잖아요. 그래서 방황하는 것은 젊음의 특권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일부러도 방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방황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방황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길을 빨리 못 찾았다는 걸 이야기해요. 요즘 젊은이들 진짜 방황 많이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지 몰라요. 저는 템플스테이를 한 8년 진행을 했거든요. 템플스테이를 8년 진행했을 때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한 70%는 젊은이에요. 70%가 젊은이고요. 그 중에서도 한 40-50%가 20대였어요.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저기 지방으로 내려가면 조금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지방에는 젊은이가 조금 적대요. 지방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젊은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지방에는 템플스테이 젊은 층이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지방까지 가려면 차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더라고요. 20대는 생각해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기 뭐 부산이나 뭐 대구나 이쪽으로 가려면 차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가비도 참가비지만 차비가 더 들어가요, 사실 참가비보다. 그래서 참가비가 적은 서울 경기 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 경기는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막 경쟁률을 뚫고 옵니다. 그게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아주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좋은 대학에 아주 전공도 아주 훌륭합니다. 뭐 의대를 갔다거나 특히 의대 쪽이 더 방황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이공계를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주 공부를 잘해서 학교를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너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집안에 의사 한 명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의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니다 보니까 본인의 적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의사라는 게 은근히 적성이 맞지 않으면 힘들겠죠. 환자를 봐야 되니까, 병든 사람을 봐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막상 다니고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과에서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본과로 가서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실습을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졸업하면 무엇부터 됩니까? 인턴이 됩니까? 인턴이 되고 나서 더 방황을 합니다. 막상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잘 잡히지도 않고 본인의 흥미에 맞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템플스테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온 길인데 그리고 부모님은 나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물러서야 되는지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지 그게 정말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하고 살 날은 많지 않다. 그러나 네가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해야 될 날은 훨씬 길다. 그러면은 네가 지금 현재 막상 그쪽 계통으로 들어가 보니까 알 거 아니냐. 자신에게 맞는 것이 맞는지 그 길이 맞는지를 깊이 생각해봐라. 첫 번째로는 그 일을 진정으로 네가 좋아하는 일을 살펴봐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좋아할 것. 두 번째로는 잘할 것.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첫 번째, 좋아하지 않는 것은요.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하기 힘들어요. 평생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좋아할 것. 내가 그 일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좋아해도 잘하지 않는 것을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피겨스케이팅 구경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나도 김연아처럼 피겨스케이팅을 해보겠다라고 한다 해도 실제로 잘하지 않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는 분명히 신체적인 조건도 맞아야 되고 전부적인 능력도 조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하지 않는 것을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힘만 빠질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하느냐, 잘하는 것이냐, 또는 좋아하는 것이냐.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나름대로 답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 산사에서 템플스테이 할 때하고 마음과 또 내려가면 또 달라지는 것, 달라진다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막상 내려가서 부모님 얼굴 보고 또 학교에 가고 그러면 또 달라진대요. 그래서 오래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도 생각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미래는 젊은이에게 미래는 길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교화하는 기간은 몇 년이었죠? 45년입니다. 45년. 그래서 그 이전에 살아오신 35년보다 45년이 훨씬 길잖아요. 젊은이들은 남아있는 날이 훨씬 긴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날을 행복하게 살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사 몇 년 동안 잘못된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롭게 가는 것. 그게 젊음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것이 젊음의 특징이에요. 특성입니다. 부처님도 방황해요. 우리 스님들도요. 대체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전공을 바꿨어요. 저도 처음에는 법학을 전공했다가 나중에 법학을 실제로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요.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학 동아리에 들어가가지고 실질적으로 문학 쪽을 더 취미생활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차라리 그냥 문학 쪽으로 전공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전공을 바꿨습니다. 전공을 바꿔서 시인으로 한 20년 살았습니다. 좀 젊은 나이에 문단에 데뷔를 해가지고 문단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진짜 나 자신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행복해질 그 길은 무엇이냐? 저는 한때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칼은 문은 무보다 진하다 그러던가요? 배는 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이 있죠? 배는 칼보다 진하다 해가지고 배니 오히려 칼보다도 더 힘이 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 면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학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킨다는 것,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는 것,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글을 쓰시니까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아마도 글을 쓰시지만 구청장 정치를 하셨고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펜이 칼보다 더 세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방황의 세월을 길게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방황의 시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저는 젊은이의 특권, 방황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방황을 통해서 마지막에 좋은 결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방황이 자양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황하는 것이 젊음의 특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도 긴 세월 방황하셨고 또 부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방황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방황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나의 길을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모색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나의 길은 이걸로 정해졌어. 그냥 그걸로 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진정으로 가야 될 길 그 길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무엇인지를 늘 탐구하면서 그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이 방황이잖아요. 그래서 방황이 우리 불교의 특징이라고 보면 좀 이상하긴 하네요. 방황이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서. 어쨌든 젊음의 특징은 방황이에요. 네, 바로 방황하는 삶에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 또 불교다. 아, 네. 사실은 제가 우리 권미희 씨가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려고 그랬어요. 장황하게 하려고. 원래는 장황하게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권미희 씨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열심히 애들 써서 시간을 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방황하는 것이 젊음의 특징인데 그 요소가 바로 우리 불교에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는 젊은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황은 뭐하고 연결이 될까요? 여행하고 연결되지 않을까요? 방황은 여행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여행은 늘 어딘가 길을 떠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을 통틀어서 우리 부처님처럼 긴 세월,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여행하신 분도 드무실 것 같아요. 심지어는 태어나자마자 여행하셨어요. 뱃속에서부터 여행을 하셨어요. 마야 부인께서 산딸이 가까워 오니까 친정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 길을 떠나잖아요. 길을 떠나서 중간에 아기를 낳습니다. 룸비니 동산, 다시 말해서 카필라바스트와 볼리아국 사이에 중간에 있는 룸비니 동산에서 부처님, 아기 부처님을 낳으시잖아요. 그때부터 여행을 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길에서 태어나셨어요. 길에서 태어나셔서 출가하신 이후 줄곧 길을 떠나셨잖아요. 어디 한 군데에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일 많이 계셨던 데가 수라바스티의 기원정사예요. 기원정사에서 23번 안거를 하셨어요. 23번. 그래서 그것도 안거를 1년 내내 계신 거 아니에요. 안거를 하셨다는 것은 3개월을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안거 기관 외에는 거의 유행하셨다. 유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행을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하면 여행이라고 할 수 있죠. 평생 여행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열반을 1년 앞두시고 열반을 1년 앞두고 또 여행을 떠나세요. 또 여행을 떠나십니다. 왜 여행을 떠나셨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한 번씩 만나보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음운란사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데요. 그 내용을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를 쭉 도신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하기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노쇠해져가지고 병도 자주 들고 더 이상 기력도 빠져서 힘든데 그 시기에 제자들을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못 올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부처님께서는 여행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셔서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는 내가 반열반 하실 때가 됐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사원이 있는 곳에 가서 사원에서 좀 편안한 방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조차도 그렇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에도 어느 곳이죠? 구신나가리에 두 그루의 산라나무 두 그루 사이에 그 사이에 자리를 펴고 앉으셔요. 자리도 뭐 푹신푹신한 침대를 까신 게 아니에요. 뭘 깔았죠? 가사를 네 겹으로 깔았어요. 이 가사를 네 겹으로 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가사를 네 겹으로 깐들 그게 얼마나 푹신하겠습니까? 그 위에 누우신 거예요. 그 위에 누우셔서 바로 마지막으로 또 제자를 배출하시잖아요. 마지막 제자, 120살 먹은 제자를 마지막으로 교화하시고 열반에 드시잖아요. 그야말로 부처님은 일생을 여행으로 마감하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특권이 또 여행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세대는 저보다 조금 전 세대들은 여행을 많이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저의 세대부터는 여행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대체로 저희 세대는 배낭여행 안 해본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여행을 했어요. 다 젊은 시절에 여행을 합니다. 약간 사서 고생하는 거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행하는 것이 젊은이의 특징이에요. 방황은 여행으로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행함으로써 젊은이는 길을 찾아갑니다. 부처님도 어떻게 보면 당신의 길을 찾을 때 여행하셨어요. 사대문 밖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길을 찾았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개의 대문으로 나가시잖아요. 먼저 동대문으로 가서는 노인을 만나고 남대문으로 가서는 병든이를 만나고 또 서대문으로 가서는 죽은이를 만나고 북대문으로 가서 출가 사문을 만나잖아요.
북대문 들어가서 출가사문을 만나고서 나는 내 길은 출가사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잖아요. 그리고는 출가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행을 통해서 당신의 길을 찾으셨던 거죠. 그래서 젊은이가 여행을 가는 것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젊은이의 특권은 여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행의 종교하면 바로 우리 불교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불교는 대단히 젊은 종교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불교 박람회에서 그 범정 스님이 하신 말씀, 범정 스님이 힙한 불교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힙한 불교. 힙한 불교는 힙이 뭔 뜻인가? 하면 뭐 세련된, 시의적절한, 뭐 아주 훌륭한 그런 뜻인가요? 그래서 힙한 불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힙한 불교, 불교가 힙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힙한 불교 중에 하나인 이유는 뭐냐면, 불교는 강요하지 않는 것이래요. 불교는 불교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불교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말 안 해요. 우리는 알아서 오시려면 오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대체로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꼭 그게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거리로 나셨잖아요. 거리에서 전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리 전법하는 거 그게 저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는 마무리해야 된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속도를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았는데 네,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힙한 불교의 특징은 바로 강요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본인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방황하는 것이고 여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황과 여행이 바로 우리 불교의 특징이라면 불교는 대단히 젊은 종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처님은 그야말로 모험하고 도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집안에 가만히 계시면은 그냥 왕이 되시잖아요.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그냥 계시면 되는데 굳이 어렵게 출가를 하셨어요. 집을 놔두고 지금 버젓한 집을 놔두고 허허벌판으로 가신 거예요. 그거야말로 최고의 모험 아닙니까? 그렇게 모험을 떠나셨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때의 모험 한 번의 모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스승을 만나서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서 큰 성취를 냈지만 스승을 떠나서 새로이 도전합니다. 새로이 도전하는 게 바로 부처님의 특징이에요. 도전하는 게 젊음의 특징이잖아요. 모험하고 도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젊음의 특징입니다. 근데 부처님이야말로 모험하고 도전하는데 절대로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젊은 불교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 젊은 불교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미결정 상태라는 거예요. 불교는 미결정 상태이고 대체로 방황을 통해서 결국 길을 찾게 돼요. 방황은 또 여행하고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험하고 도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험하고 도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불교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신 아래잖아요. 신과 만나는 거예요. 신과의 합일이에요. 최고의 경지가 신과의 합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불교는 최고의 경지가 뭐죠? 성불이잖아요. 성불. 바로 붓다가 되는 거예요. 붓다가 되는 거. 붓다는 누구시죠? 오늘 오신 분. 오늘 태어나신 분. 바로 우리의 교주입니다. 세상에 신도가 교주가 되겠다는 그런 종교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불교는 그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개인이 성불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죠? 불국토를 만드는 거잖아요. 불국토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 철몸의 특징 또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불교는 아주 젊은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 종교를 가진 불자답게 젊은 불교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럼 젊은 불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도량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분야는 명상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명상,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명상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젊은이들이 사찰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과 문화 물론 바깥에 많은 문화활동이 펼쳐지고 있고 우리 불교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불교만이 펼칠 수 있는 또 문화활동이 있잖아요. 불교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문화활동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해오던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대체로 우리 법요식도 지금 해오던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해오던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험하고 도전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방식을 늘 시도해 보는 것이죠.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시도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젊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젊은 불교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불광이야말로 가장 젊은 불교를 만들어 나가셨어요. 우리 본스님께서 불광 잡지를 통해서 시작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잡지를 통해서 불교를 널리 전파해야 된다는 것. 그 이전에 물론 일제시대 때도 불교 잡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시도한 것은 우리 큰 스님이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광 잡지를 먼저 만드셨고 문서포교를 했다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불교는 대체로 기도 위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복을 빌어주는 기도 위주였습니다만 이렇게 법문을 중심으로 한 법회 위주는 우리 큰 스님께서 만드셨다고 할 수 있어요. 활성화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큰 스님은 젊은 불교를 만들어내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만든 젊은 불교가 똑같이 지금까지 답습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젊은 불교가 아니고 약간은 달라졌다고 노쇠했다는 느낌도 들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찰들도 대부분이 우리와 같은 비슷한 형식의 법회 위주의 진행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이 법회 형식도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막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펼쳐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명상, 젊은이를 위한 명상 프로그램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 활동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모험하고 도전함에 주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불광, 젊은 불교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진심으로 찬탄하면서 바로 부처님께 다짐해 봅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젊은 불교를 만들어 나가자.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반자바람이에요.